강원도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규정이 미흡해 우려도 여전합니다. 강릉 지역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노선을 축소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랐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불 관련 기관들이 연중상주해 산불 방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강릉 초당동에서 신라시대 갑옷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삼국시대 강릉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학술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